터키 출신 방송인 아나스카야 씨가 총각 행세를 하면서 여성들을 만났다는 사생활 논란이 거세지면서 급기야 이 한국인 부인이 나서서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외국인 출연자 전성시대를 맞았지만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반듯한 이미지로 예능 프로그램 비정상회담에 성공을 함께 이끌어낸 터키 출신의 방송인 아나스카야.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가 총각 행세를 하며 여성을 만난다는 글이 올라와 파문이 일었습니다. 아나스카야는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는데 아나스카야의 부인 장모 씨는 인터넷에 남편에게 실망했지만 용서하기로 했다면서 가족이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간다며 언론의 지나친 취재 경쟁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결국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아나스카야. 예기치 못한 사건에 방송가도 답답합니다. 2006년 미녀들의 수다 성공 이후 외국인 출연 프로그램이 급증했지만 출연자에 대한 구체적 검증이 어렵고 한국인들도 자체적으로도 사실 쉽게 검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사생활 같은 부분이. 사실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게 일부 출연자의 사생활, 자질 논란 등으로 비판적 시각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출연 프로그램의 명과 암. 시청자들을 위해 더욱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